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전문 강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같이 볼 내용 동아시아사의 해설 강의고요. 자, 지금 쌤이 상당히 늦은 시간에 아주 급하게 해설 강의 찍고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아무도 해설 강의 안 올렸어요. 자, 쌤만 올렸고 지금 다른 쌤들 안 올린 상태에서 유일하게 해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빨라. 자, 가장 빠른 해설 강의. 자, 지금 평가원의 답지도 평가원에서 그 평가원에 만든 문제 ABS 해설지가 주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없고요. 지금 해설강이 아무도 안 오는 상태. 내가 제일 빨라. 여튼간에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동아시아 시험은 상당히 쉬웠어요. 예년 같았으면은 이런 정도 수능이 나오면 다 아마도 만점이 1등급이지 않나 싶고요. 상당히 평이한 문제였다. 자, 그래서 지금 쌤 제자들 중에도 지금 대부분 만점자가 계속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만점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쉽다. 이번 시험은. 요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쌤, 저는 어려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쌤이 기준이 쉬운 거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 어렵다, 어떤 느낌으로 쌤이 쉽다고 하는 거냐면 킬러 문제의 그 난이도가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문제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킬러거든요. 그 2개가 이게 킬러인가 싶을 만큼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공부가 덜 되면 어렵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자, 여기서 킬러 문제가 난도가 높지 않다. 자, 그러므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잘 해주게 되면 그리고 평가원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것보다 쌤을 잘 따라하면 된다. 앞으로 쌤이 이번 시험을 또 반영해서 또 예지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EBS 연계교재 자 그리고 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다 종합해서 이번에 수능이 어떤 게 나올 것인지를 아주 적합하게 분석해서 모의고사를 만들 거니까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앞으로 한 2주 정도 안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의고사를 이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만점으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자, 우선은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자, 1번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유물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황허강 유역의 중류 지역이고 여기가 바로 얼리터우라고 딱 줬어요. 그럼 얼리터우는 황허 유역의 청동기 문화니까 청동기를 골라주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데 1번은 비평동감인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청동잔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조문토기, 그 다음 이거는 저 허무두 문화의 돼지 그림 토기, 홍산 문화의 여신. 자, 이거는 여신이고 여기 눈에 옷기가 있다 했었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가 인물 그랬습니다. 견당선 타고 온 일본의 승려가 적산 법헌이라고 하는 누구의 사찰? 장보고의 사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승려라는 거. 일본도 포인트가 되겠죠? 누구다? 이 사람은? 자, 엔닌이다. 엔닌. 쌤이 늘 그랬죠. 항상 승려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온다.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왕어천추국전 집필했다. 해초.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했다. 이차돈. 쇼토코에 스승했다. 해자. 입당구법 슬랭기. 정답. 신라에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앞장섰다. 원효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꼭 한 문제가 승려 문제 혹은 불교 문제가 나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1번 문제 무조건 문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신석기 청동기 문화 문제. 그리고 이렇게 불교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온다. 동아시아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항상 진리, 불변의 진리니까 반드시 불교 문제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가나 사이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 사이식이라고 했는데 자 이번 시험에서 드디어 쌤이 강조한 내용이 또 나왔죠, 그죠? 자, 전근대사에서 한나라 때에 대한 순서 문제 나올 수 있다. 자, 늘 얘기하던 거지만, 자, 남빛이 먼저 한무제에게 점령이 되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나오는 거, 고조선 점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무제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왕망 활동하고, 그 다음에 후한 나온다. 후한 때 여기 보이는 한위 노구광 금인은 AD 57년에 지급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는 뭐였어요? 백등산에서 나온 평성의 치, 기원전 200년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써볼까요? 뭐 했던 거니까. 자, 기원전 200년 무렵에 평성의 치랑 여기는 AD 5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지? 그럼 그 사이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남피엣이 정복되었다. 자, 이거는 자, 기원전 111년이니까 사이 시기 맞죠? 정답이고요. 자, 고구려가 낭랑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연도를 굳이 외우진 마세요. 이거는 자, AD 313년이고요.
진시황제 분석 경유는 당연히 한 고조 전이니까 안 되고, 자,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해서 동진 세운 건 4세기의 사실이니까 안 되죠. AD 4세기. 요거 313년 이렇게. 그다음에 히미코도 자, AD 자, 3세기 활동에서 사람이고 이것도 AD 3세기, AD 4세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하튼 정답은 1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